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죠. 강성현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보합권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 시장은 원전 업종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해외 원전 사업 공동 진출에 합의하면서 원전 산업의 기대감이 최근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국내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투자 재개에 아직 발언을 아끼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의 원전 협력과 체크 원전 본입찰의 기대감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의 글로벌 상용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에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리고 워렌 버핏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와이오밍주에 소형 모듈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종들이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상승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우리 기술, BHI, 두산중공업 등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특징 업종으로 원전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코스피는 전고점이자 이제 신고가인 3266포인트를 앞에 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지만 아직 장중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신고가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우려감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조정 시마다 꾸준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전고점까지 다시 온 점은 국내 시장의 기초 체력이 많이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수 상승이 지속되고 시장이 강할 때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트상 월봉으로 본다면은 지수는 이번 달 상승 기준으로 8개월 연속 상승하며 코스피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요.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야 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추가 신고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당장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수익 종목들은 조금씩 수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